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접영 발차기 동작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접영은 네 가지 영법 중 가장 마지막 종목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영 발차기는 양쪽 다리가 함께 움직이며 마치 돌고래 꼬리의 움직임처럼 발차기 동작을 해주기 때문에 웨이브 동작이 들어가야 쉽게 발차기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허리의 유연성과 어느 정도의 요령이 있으셔야 쉽게 동작이 가능해지므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동작을 익혀주셔야 합니다. 먼저 물 밖에서 발차기 동작을 보여드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닥 또는 매트에 누워 발차기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쪽 다리는 모아주시고 발등은 편하게 바닥에 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조금 벌어져도 크게 상관없으니 양쪽 엄지발가락이 살짝 스칠 정도로만 편하게 다리를 모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발을 차며 바닥을 누를 때 엉덩이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발등과 함께 바닥 쪽으로 눌리는 부분은 가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발을 찰 때 가슴도 함께 눌러주며 엉덩이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발을 차실 때는 마치 채찍이 바닥을 때리듯이 발차기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동작 연습을 통해 이해하셔야 할 사항은 발등을 눌러주실 때 가슴도 함께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발차기 동작을 찬다는 느낌보다는 물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발차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발차기 동작은 양쪽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로 발차기가 이루어지므로 웨이브가 들어가 발차기 동작을 하게 됩니다. 허리와 다리, 발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속에서는 발차기 동작이 이어져야 하므로 가슴을 바닥 쪽으로만 눌러 몸을 접었다가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슴을 밀어주며 발차기 한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하셔야 합니다. 발차기 동작은 채찍 또는 돌고래 꼬리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되 마지막 눌러주는 부분에서는 강하게 발을 차주셔야 추진력이 강한 발차기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킥판을 잡고 발차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킥판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킥판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시고 머리는 물속에 넣고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발등을 누르실 때 가슴도 함께 눌러주며 엉덩이가 들리게 되는데 이때 가슴을 바닥 쪽으로만 눌러 몸을 접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서 앞으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하며 동작을 해주셔야 앞으로 나아가기 수월해집니다. 발등을 끝까지 눌러 힘있게 발차기 동작을 해주세요. 동작이 이해가 되셨다면 발차기 동작을 하실 때 동작이 끊어지지 않게 웨이브를 부드럽게 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발등으로 마지막에 물을 눌러주는 동작은 힘있게 눌러준다고 생각하며 동작을 연습해 주세요. 발차기 동작은
발을 들어줄 때는 다리를 부드럽게 끌어올려 주시고, 찰 때는 끝까지 눌러찬다는 느낌으로 발차기 하시고, 마지막 발등으로 물을 누르실 때는 묵직한 채찍처럼 강하게 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킥판을 잡고 연습해 보시니 접영 발차기의 동작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접영 발차기의 경우 물속으로 들어갈 때 차는 발차기와 물 밖으로 올라올 때 차는 발차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배우실 때 하는 동작은 보통 물속으로 들어갈 때 차는 발차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 킥판 없이 발차기 동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동작으로 연습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양 팔을 다리 옆에 붙이고 연습하고, 두 번째는 양 팔을 앞으로 펴고 발차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차렷 자세로 발차기입니다. 가슴을 누르며 앞으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발등으로 강하게 물을 눌러차며 추진력을 얻어보세요. 이때 머리가 너무 많이 숙여지거나 가슴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지 못하면 상체가 물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실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머리는 수면 가까이 두고 움직임이 크지 않게 발차기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고 동작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은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주시고 마지막 발등을 눌러주는 동작은 강하게 하여 엉덩이가 살짝 들리며 가슴을 눌러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양 팔을 앞으로 뻗고 발차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 팔이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부드럽게 몸의 웨이브를 타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편하게 두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팔을 다리 옆에 붙이고 하실 때는 머리 또는 턱으로 웨이브를 만들어 쉽게 발차기가 가능하셨다면 이번엔 양쪽 팔이 머리에 붙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머리와 턱의 움직임보다는 가슴과 발차기의 누르는 힘으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연습해 주세요. 발등으로 마지막 물을 강하게 눌러줄 때 가슴은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셔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신경 쓰시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발차기 동작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시되 발등으로 물을 강하게 눌러주며 몸을 미끄러지듯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며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접영 발차기 동작 어렵지 않게 연습되실 것 같나요? 지금까지도 처음 동작을 하실 때는 어려움을 느끼고 막막하게 생각하셨지만 연습을 통해 수월해지셨듯이 접영 발차기 동작도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접영 발차기를 배우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발차기 동작은 전체 동작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부드럽게 움직이되 마지막 물을 눌러주는 동작이 채찍처럼 강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힘있게 동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가슴도 함께 눌러지며 엉덩이는 들리게 되고 눌러주는 가슴은 앞으로 밀고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발차기 동작을 해주셔야 앞으로 나아가기 수월해지니 신경 쓰면서 연습해 주세요. 접영 발차기 연습은 벽을 잡고 킥판을 잡고 또는 팔을 내리고 뻗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이 가능하니 양 발을 강하게 누르며 가슴을 눌러 밀어주는 동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어렵지 않아요. 그럼 즐거운 수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저벽은 네 가지 영법 중 끝이에요. 마지막 거대. 이때 가슴도 함께 눌러지며 허리가 달라붙어.